안녕하세요. 건강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. 오늘은 분노감정, 화, 분노나 화에 의한 감정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화를 내면 몸속 염증을 키워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. 우리 그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을 보면은요,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분들을 보면은 발병 전에 분노감정이 오랫동안 누적되었다가 또는 화가 오랫동안 누적되었다가 발병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이 분노 감정이 몸속의 염증에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 연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. 분노 감정과 그리고 슬픔 감정, 분노와 슬픔 감정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, 분노 감정은 염증이나 만성 질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. 그와 달리 슬픔은 의외로 영향을 안 주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 감정이나 화에 의한 감정은 혈액 내 염증 상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. 그렇다면 우리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,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분들, 강이성 척추염 등 자가면역 질환에 있는 이 염증이 있는 이 염증성 질환을 가진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슬픈 감정보다는 오히려 분노나 화의 감정에 의해서 염증 수치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. 이 부분이 이 연구 결과에서 특이하고 주목할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분노 감정, 화 감정, 쌓여 있는 분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염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 설명을 드리고요. 나에게 어떤 분노 감정이나 화의 감정이 있다면은 그 감정을 잘 풀어질 수 있도록,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